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찍게 됐는데 제가 지금 프로그래머고 항상 같은 말을 하지만 제가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오라클 프로시저라는 거거든요. 오라클 프로시저가 뭐냐면 DB를 쿼리하는 거 있잖아요. SQL 쿼리. 프로그램을 잘 모르시는 분이 SQL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DB에 있는 내용을 빨리 검색하는 그런 거, 아니면 마이그레이션 이전하는 거, 이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 오라클 프로시저를 짜다 보면 DB 같은 경우는 UI에 비해서 뭐 내가 번잡하게 뭘 해야 되는 건 없는데, 프로시저 같은 것은 속도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DB를 뭐 천만 건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1초 안에 어떤 원하는 내용을 가져와야 된단 말이에요. 원하는 내용들만.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만들어 줬는데 이제 거기 계신 분들이 아 이거 지금 너무 쿼리 시간이 너무 늦다. 그럼 좀더 이걸 좀 단축시켜 달라. 이제 성능에 대해서 많은 이슈를 제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UI 같은 경우는 이제 UI를 만들면 상당히 시간이 부족해요. 만들어야 될 것도 많고 코드량도 많고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그다음에 폼도 만들어야 되고 화면 디자인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할게 많아서 UI는 그런 게 번잡한데. 그에 반해서 뭐 데이터베이스 프로시저 같은 경우는 이런 번잡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해야 될게뭐 자바도 해야 되고 JSP도 해야 되고 자바스크립트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화면 설계도 해야 되고 이런 번잡함은 없는데 성능 이슈가 있는 거예요. 성능. 내가 짠 로직을 좀더 빠르게 원하는 내용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이제 그 하는 건데 UI도 힘들고 프로시저도 힘든데 차이점은 하나는 너무 할 일이 많다. 하나는 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성능을 개선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 이건데 지금 저는 이제 오라클 프로시저를 짜고 있는데 이게 이제 속도 싸움이기 때문에 여기 많은 시간을 제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원래 이제 일주일에 하나 정도는 이제 제가 이제 블록체인 관련돼서 올려야 되는데 솔직히 이제 회사에서 일이 많다 보니까 이제 공부할 시간이 따로 없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공부하지 않으면 발표를 못 해요. 아시겠지만. 남들처럼 뭐, 그냥 공부도 안한 상태에서, 남들 다 공부하시겠지만, 그런 상태에서 제가 뭐, 어떻게, 뭐, 어떤 주제를 이끌어가고, 이럴 자신 없어요, 솔직히. 자신 없는데, 근데 오늘, 어제, 어떤 분이 아니라, 데디라는, 저기, 분이 저한테 메일을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물어본 게 업비트에서 이게 업비트인데 여기 보면 거래소에 보면 이게 한글 거래소가 있고 그 다음에 BTC 거래소가 있잖아요. 여기 거래소 보면 업비트를 좀 보고, 제가 업비트를 쓰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건 이제, 그, 대디님이 이제 질문한 게 뭐냐면, 업비트에 보면, 하나 마켓이 있고, BTC 마켓이 있고, 여러 가지 마켓이 있는데, 하나 마켓에서 어떤 걸 뭐, 알트코인들을 사는 게 유리하느냐? 아니면 이제, BTC 마켓에서 알트코인을 사는 게 좋냐? 이걸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건 이제, 한번 찍어야 되겠다. 이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따로 공부할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내 생각을 얘기해 드리면 되겠다 해서 지금 이제 켰어요. 솔직히 찍을 건 없었는데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들만 공유하려고 오늘 이제 동영상 찍을 거예요. 그래서, 자,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이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그래서 제가 업비트를 쓰지 않고 저는 코인원을 쓰고 있거든요. 코인원. 예, 코인원을 쓰고 있고, 일반 사람들은 업비트라든가 또 쓰는 데가 또 있어요. 요즘에 많이 쓰는 데가.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이제 거기를 많이 쓰던데, 업비트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거죠.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그림판 하나 넣어야 돼요.
설명을 해야 돼서 칠판이 하나 있어야 돼서 그림판 하나 할게요. 그림판 하나 띄우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해볼게요. 이래가지고 원론적인 건데 설명해볼게요. 제가 이제 우리가 알트코인이든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하는 과정은 이거예요. 첫째 뭐냐면 농협을 가지고 얘기할게요. 농협 우선 농협에 내 계좌가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농협에 내 계좌가 있고, 물론 이게 업비트하고, 업비트는 농협을 쓰는지 뭘 쓰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코인원을 얘기할게요. 코인원은 농협을 써요. 코인원은. 그래서 코인원에 그 코인원 그 가상계좌가 있잖아요. 코인원 가상계좌, 여기로 제가 입금을 해요. 어떤 돈을 입금을 하면 이제 그 돈이 거르쇠 이 계좌로 입금하는 순간 우리 코인원에 떠요. 내가 입금한 게 코인원 같은 경우는 한 입금하고 한 1분 정도 있으면 바로 떠요. 그래서 제가 1,000만 원 정도를 입금했다고 쳐죠. 자, 저한테는 이제 돈 1,0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제가 비트코인을 사고 싶어요. 그러면 오너마켓, 쉽게 말해서 오너마켓에서 1,000만 원 주고 BTC를 사야 돼요. 그래서 1BTC가 1,000만 원이라 하죠. 그러면 1BTC를 사는 거죠. 1,000만 원에서 1BTC를.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 자, 그러면 500만 원, 1BTC가 500만 원이라 하면 500만 원 가지고 제가 하나의 BTC를 사요. 제가 설명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오너마켓에서는 500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BTC 마켓, 이게 오너마켓이죠. 우리가 말하는 건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느 게 오너마켓이고 어떤 게 BTC 마켓인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게 BTC 마켓. 우리가 설명하는 오너마켓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오너를 가지고 알트코인을 사는 마켓이에요. 아, 그럼 사야 되기 때문에 오너가 있어야 되는 거고, BTC 마켓은 뭐예요? BTC 가지고 알트코인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BTC가 있어야 돼요. BTC가. 자, 이때 질문이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너마켓에서 알트코인을 사는 게 유리하냐? 아니면 BTC 마켓에서 알트코인을 사는 게 유리하냐? 이걸 물어보신 거예요. 지금 이거 저한테 물어보신 게. 그래서 저도 이게 그 질문 받자마자 지금 바로 찍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시간이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준비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저도 바쁜 사람이기 때문에 안 찍어버려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버벅거리는 한이 있더라도 찍고 싶을 때 찍어야 돼요. 그리고 버벅거린다 하더라도, 제가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된다 하더라도 찍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게 올리지 못해요. 그건 제에게도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바쁘기 때문에,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에요. 그래서 이걸 물어보신 거예요. 그럼 오너마켓에서 쓰는 게 좋아요? BTC 마켓에서 쓰는 게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신 건데, 그러면 지금 이게 자꾸 떠가지고 사람을 신경 쓰이게 만드는데, 이건 놔두고. 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게 제 핸드폰에 깔려 있는 어플이에요. 이게 코인 매니저가 있는데, 우선 이 김프를 보셔야 돼요. 김프. 지금 BTC가 1.505예요. 그래서 코인 온에서는 716만 원 가지고 비트코인을 살 수 있고, 비트파이넥스는 해외마켓이에요. 해외마켓에서는 723만 8천원 가지고 1BTC를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인 즉시 뭐냐면, 잠시만요, 이것부터 처리할게요. 이 사람들이 너무 좀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면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 찍는데 사람 곤란하게. 이것 때문에 다 죽어버렸잖아요. 지금 제가 이게 뭐냐면,
레어코인이라고, 이 레어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내일까지, 수요일까지, 15,000 그 레어코인을 준다고 해서, 그 조건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톡에, 자기들이 개설한 카카오톡에 있어달라. 그러면, 당신들한테 주겠다. 이걸 지금 한 건데, 너무 근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채팅창이 너무 자주 올라와요. 그것 때문에 제가 아주 곤란해요, 이게. 너무 많이 올리는 것 같아요. 채팅방에 나가면 15,000개를 제가 못 봤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도 저도 못해요. 지금 나가지 못하고 이제 소리를 알림을 없애고 싶은 거예요. 저는 알림을 여기서 이런 모습 보여줘서 정말 죄송한데 제가 다시 켜고 이걸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버벅거리는지 제가 상당히 이제 버벅거리면서 이렇게 하는 게 죄송스러운데 지금 이걸 보고 있어요. 이거 레어코인 오레오에서 에어드랍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에어드랍 12,000개를 줘요. 여기서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그래서 카카오톡에서 레어코인 오레오 서포터즈 해가지고 들어가신 후에 원래 1,500명까지거든요. 아직 1,300명밖에 안 돼서 들어가면 혹시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들어간 다음에 이게 설명돼 있어요. 그 어떤 거냐면 여기는 뭐였더라? 기억도 안 나네. 이게 어떤 코인인지. 여기 보면 제 거에 들어가서 이게 어떤 코인이냐면 이거예요. 비트파이낸스 코인원 들어가서 내 거래소 들어가면 마이 페이지 들어가면 이거 말고 내 입출금. 이게 제가 쓰고 있는 코인원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보여주는 건 이걸 쓰라는 말이 아니라 저는 그냥 이걸 써요. 그냥 편해요. 그냥 옛날부터 썼기 때문에. 제가 XRP가 한 이거 있고 EOS가 있고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트론 이제 생각났다. 트론 디앱이에요. 트론 디앱인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자기들이 이제 레오라는 코인을 만들어서 지금 행사를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수요일까지인가? 아니 오늘부터 이제 금요일까지인가? 이제 여기서 이제 등록한 다음에 트론 계정을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지금 카카오톡에 들어가면 트론 계정을 어떻게 만드는지 다 설명들이 다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이제 트론 계정을 만드신 후에 트론 계정에 이제 계정을 여기에 써주면 이분들이 막 줘요. 그 오늘 한만 개인가 자기 레어코인을 줘요. 근데 이 레어코인이 천만 개를 만들어 천만 개 천억 개인가? 그래서 만개 해도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1,300명이 들어와서 채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나한테 뜨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알림이. 그래서 나는 이걸 안 떴으면 좋겠는데, 지금 막았으면 좋겠는데, 막았는데도 계속 뜬다. 왜 뜨는지 모르겠네. 알림 해제됐는데.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말고, 얘들 때문에 그런가, 또? 알림 해제됐고, 여기도. 근데 왜 뜨는 거지, 얘가? 누가 뜨는 거지? 왜 뜨는 거지, 이게? 알림 해제를 다 했는데. 왜 뜨는지 모르겠어요. 알림 해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자꾸 뜨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 쓰이는데. 우선 이렇게 좀 띄워놓고, 아, 진짜 말 많아가지고, 제가 좀 곤란스럽네요. 알림은 다 해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나오니까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말해야 될 것도 지금 얘기도 못하고. 알림. 메시지 알림 다 꺼버렸어요. 이제 안 나올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안 나올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얘기를 해보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김프가 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지금 온화를 가지고 비트코인을 사는 게 유리해요. 외국 그 사이트에서 사는 것보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돈이 있다면 코인원이나 아니면 업비트라든가 아니면 뭐 우리 한글 사이트 아니 한글 거래소에 들어와서 그돈 가지고 비트코인을 사는 게 유리해요. 유리해요. 지금은. 그리고 이제 이걸 물어본 건 아니에요. 그러면 해외 거래소냐 한글 거래소냐 이걸 물어본 게 아니었고, 이분은 업비트에서 온화마켓이 있고 BTC 마켓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처음에 돈을 입금을 했어요. 그러면 온화가 들어올 거예요. 그럼 온화와 가지고 BTC를 살 거예요. BTC를 사든 뭐든 사든 뭘 샀을 거란 말이에요. 맞죠? 자, 이 경우에 그러면 자, 지금 1BTC가 있고 자, 500만 원이 있다. 그럼 저보고 그러면 내가 이제 레오란다. 트론이라든가 지금 잘 나가는 트론이라든가 아, 트론이 이제 트론이라든가 이걸 사고 싶다. 내가 트론이라든가 아니면 뭐 스팀 이걸 사고 싶다. 그러면 이걸 물어보신 거예요. 그럼 500만 원 가지고 이 알트코인을 살 것이냐 아니면 1BTC 가지고 이걸 살 것이냐를 물어보신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답변을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만약 BTC가 하락할 거다. 더 떨어질 거다. 지금 720만 원 정도? 720만 원인데, 정확한 금액이 720만 원인데, 만약 BTC가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걸 가지고 BTC 마켓에서 트론이나 스팀을 사는 게 맞다고 봐요. 만약 비트코인이 앞으로 더잘 돼서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 500만 원 가지고 저는 트론, 스팀, 이걸 살것 같아요. 온화마켓에서. 그렇게 살것 같아요. 왜냐? BTC가 올라갈 걸 생각한다면 BTC를 팔면 안 돼요. 올라갈 거니까. BTC를 팔면 안 되죠. 올라갈 거니까. 왜냐면 가만 놔두면 720만 원이 800만 원 되고 1000만 원 되고 20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왜 내가 이 약간 BTC를 가지고 이걸 사겠어요? 이 온화를 가지고 이걸 사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 BTC가 700만 원 대신 600만 원 떨어질 것 같다. 내가 이제 알고 있는 유튜버가 얘기하길 BTC가 아무래도 650까지 떨어질 것 같다. 아니면 500까지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가장 좋은 것은 이걸 팔고 현금화 시키는 게 가장 좋은 거고, 그게 가장 좋은 거고, 맞죠? 이걸 팔고 현금화 시켜야 되는 거죠. 현금화. 무조건. 현금화 시켜야 되는 거죠. 아니면 굳이 사야 된다면 이걸 가지고 이걸 사겠죠. 근데 저 같으면, 비트코인 떨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절대 이걸 가지고 이거 사진 않아요. 이걸 가지고 팔아버리고 한글화 시키는 거지. 맞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제가 말하는 첫 번째예요. BTC가 떨어질 것 같으면 BTC를 팔아서 현금화 시키는 게 좋지, 이걸 가지고 트론이나 스팀, 이런 알트코인 사면 안 돼요. 왜냐? 이게 떨어지는 순간 얘들은 더 많이 떨어져요. 얘가 10% 떨어지면 얘들은 20%, 30%, 50%까지 작살나버려요. 그러니까 BTC가 떨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BTC 가지고 이걸 사는 것은 거의 힘들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제 개인상. 근데 비트코인이 올라간다 라고 쳤을 때, 비트코인이 올라간다고 쳤을 때 비트코인을 안 팔고 가지고 있어도 되죠. 첫 번째는 제가 쓰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말하는 나도 헷갈리고 듣는 사람도 헷갈릴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우리는 프로그램이라서 항상 A, B, C, D를 딱 써놓는 거죠. 기본적으로. 아,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번잡한 거 싫다, 이거지.
이렇게 정리하고 싶다는 거죠. 저는 정리를 할 때 사람은 정리를 잘해야 되는데 참. 1번 BTC 상승할 것이냐, 이걸 점쳐야 되는 거죠. 이것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투자하겠습니까? 맞죠? 이걸 예측한다는 게 내가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가 많은 블로그 그리고 많은 유튜버들의 얘기를 종합해 본 결과 BTC는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판단된다. 맞죠? 그 다음에 하락할 것이다. 이랬을 때 BTC 마켓, BTC를 가지고 알트코인을 살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얘기죠. 알트코인을 살 것이냐 말 것이냐, 알트코인을 살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죠. 자, 하락을 할 때 그러면 BTC 마켓에서 BTC를 가지고 알트코인을 살 것이냐? NO. 절대 NO. NO. BTC가 하락하면 알트코인은 더 많이 하락한다. BTC가 떨어질 것을 생각하면 알트코인 사는 것은 거의 지금은 이런 말 하시면 좀 가격할지 모르겠지만 자살입니다. 그러면 이걸 하락할 때는 사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장 하락한다고 생각한다면 이걸 맞추는 것도 이것도 이제 신이죠. 만약 하락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건 어떻게 현금화 시켜야 되는 거죠. 무조건 현금화 팔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럼 BTC가 상승할 거라고 예측했을 때, 상승했을 때, 상승한다고 생각했을 때 1번 홀딩 전략이죠. 홀딩 맞죠? 그 다음에 알트코인 사는 경우, 알트코인 사는 경우 홀딩하면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어요. 뭐 10% 뭐 20% 이렇게 조금 조금씩 올라가는 걸 먹을 수 있는데, 알트코인을 사면, 잘 사면 100%까지 먹을 수 있어요. 더 이상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 자기가 안정적인 사람이라면 그냥 홀딩 하겠어요. 그냥 5% 2% 3% 5% 10% 이 정도로 만족한다. 홀딩. BTC 가지고 알트코인 사지 마.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나는 못 먹어도 고다. 나는 진짜 100% 이 정도 아니면 투자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 같으면 상승 시작 전에 잘 나가는 코인을 연구하는 거죠. 어떻게, 뭐가 잘 나갈 것이냐. 그건 이제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이 올라갔을 때 100%까지 올라갔던 애들. 어떤 거? 뭐, 예를 들면 이걸 보고 얘기를 하자면, 얘기를 하자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는 몇 가지 투자 안 해요. 그래서 말씀 안 드리는데, 트론, 그 다음에 이오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자기들만의 뭔가 있을 거예요. 맞죠? 자기들만의 뭔가 있을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사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자기가 경험했을 때, 비트코인이 올라갔을 때 엄청 많이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분명히. 알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모르면 유튜버나 아니면 그 스팀이나 스팀이시나 들어가셔서 한번 보세요. 그걸 설명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럼 그 코인들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코인들은 분명히 100% 200% 재수 나쁜 코인 사면 남들 100% 200% 올라가는데 그 코인만 그냥 정체될 수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맞죠? 그 코인들 사면 100% 200%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알트코인 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원론적인 거. 그러면 처음에 우리 루트는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코인원 같은 경우는 내가 코인원 농협 가상계좌에 1,000만 원을 입금시킵니다. 맞죠? 농협, 죄송합니다. 농협 1,000만 원. 그러면 코인원 사이트에, 코인원의 거래소에, 코인원에 1,000만 원이 떠요. 여기 마이 페이지에 가서 이제 보면, 내 페이지에 보면 아, 계정 관리가 아니라 입출금 얘기하면 이제 내 뜨는 거죠.
금액이, 돈이. 여기에 이제 천만 원이 떠요. 이렇게 딱 뜬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투자하고 있는 것들은 뭐 리플이 전번에 100% 상승했었거든요. 그때 좀어 그때 제가 3,500주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팔아서 1,500주 늘렸어요. 저는 이제 이 코인수 놀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코인을 늘렸거든요. 이오스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여기 뜬단 말이에요. 맞죠? 이렇게 금액이 떠요. 그러면 금액이 뜬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이게 오나마켓에 들어간다는 거죠. 오나마켓에 우리가 말하면 이게 오나마켓. 자, 오나마켓에서 이제 사야 되는 거죠. 맞죠? 오나마켓 사야 돼. 어떤 걸 사겠어요? 뭐 BTC를 사든 아니요 BCH를 사든 맞죠? 이더를 사든 살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 순간 오나마켓에서 우리 현금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BTC 마켓. 아니면 이더 마켓, 아니면 뭐 BCH 마켓, 이들 마켓에 코인들이 생길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 BTC 마켓에 대한 얘기를 했고 오나 마켓에서 살 것이냐 이제 이 얘기인데 만약 이런 이것도 그러면 하는 거죠. 오나 이 오나 BTC가 떨어진다, 하락한다, 맞죠? BTC가 상승한다. 이두 가지 경우죠. 그러면 오나를 가지고 투자할 때 BTC가 떨어진다. 맞죠? 막 떨어져. 그러면 오나 가지고 BTC를 사겠죠? 이렇게. 맞죠? 맞잖아요. 근데 BTC가 막 올라가.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때가 고민인 거죠. 내려갈 때는 오나에 돈이 있기 때문에 이 재수인 거죠. 내려가니까 싼 맛에 사는 거죠. 사는 거죠. 근데 내가 오나를 들고 있었는데 BTC가 막 올라가기 시작해. 이게 올라가면 거의 대부분의 알트코인들도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힘 빠지는 거죠. 괜히 생돈 날아가는 그런 느낌? 옛날에는 100만 원 가지고 1BTC를 샀는데 이제는 100만 원 가지고 0.5 BTC도 못 사. 이런 경우가 돼버리는 거예요. 오나를 가지고 있으면. 자, 그러면 막 올라가. 그럼 이 오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두 가지죠. 올라갈 때두 가지지. 올라가도 산다. 산다? 이 경우 어떤 거요? BTC가 더 올라갈 것이다를 예측하는 거죠. 내가 예측하는 거지. 누가 예측해 주겠어요? 맞죠? 누가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그런 예측을 한다면 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올라가는 게 순간적인 흐름이다. 그러니까 다시 올라갔다 내려올 것이다라고 판단하면 오나를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떨어질 때 기다렸다가 원화로 이제 BTC 사는 경우, 이렇게 사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저 같으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업비트나 코인원이나 이제 하는 거고, 이걸 가지고 전략적으로 하는 거죠. 그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내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투자하니까, 아, 지금 이제 BTC가 올라갈 것이다. 아니면 BTC가 내려갈 것이다. 왜 BTC가 기준이냐? 왜냐면 지금은 BTC가 US 달러하고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모든 알트코인들이 따라가요. 모든 알트코인이 따라가는 게 아니고 따라가는 애들만 따라가요. 그리고 그 모든 데이터는 이미 과거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코인들을 알고 있어요. 근데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분들 블로그로 보세요. 제가 말했잖아요. 제 가르쳐드린 블로그들 많잖아요. 그분들 들어보시면 되고요. 그러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설명이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대디님한테 이게 충분한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까지 설명 끝나고 이제 이걸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는 이거인 거죠. 내가 해외 마켓에서 해외 마켓이 아니라 해외 사이트,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예로 들죠. 비트코인을 사고 싶어. 그럼 어떻게 살수 있느냐? 어떻게 살수 있느냐? 그 루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처음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루트. 자, 농협에 1,000만 원 입금. 가상기재, 코인원 가상기재. 그럼 코인원에 입금.
여기서 어떻게 한다? BTC로 코인원에서 BTC를 만들어서 이 BTC를 비트파이넥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비트파이넥스, 힙BTC, 바이낸스로 BTC를 이체시키는 거예요. BTC 이체는 되니까 이런 방법으로 이체시키는 방법 하나 맞죠? 그래서 우리 오나를 입금해서 자, 두 번째는 어떤 거예요? 두 번째는 힙BTC를 얘기하죠. 힙BTC, 힙BTC에서 삽니다. 바로 살수 있어요. 어떻게? 카드 결제로. 카드. 어떻게? 비자. 바로 살수 있죠. 바로 카드로 BTC를 살수 있어요. 맞죠? 이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방법. 이건 거의 없는 거죠. 미국에 계좌가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은 계좌가 있기 때문에 뭐 비트파이넥스도 US 달러 입금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래 이렇게 입금해서 바로 입금할 수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서 이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카드로 입금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카드로 입금하면 우와 싸게 살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의외로 카드가 수수료 포함해서 하면 그래도 제가 이걸 얘기하는 것은 먼저 이걸 얘기할게요.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우리 한국이 한국에서 우리 한국에서 있잖아요. 김치 프리미엄이 한국이 700 한국이 사는 게 싸게 살수 있어요. 근데 제가 불장에서 봤을 때 이런 현상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거의 우리 한국은 화랑이었죠. 펄펄 뛰었죠. 그러니까 비트파이넥스에서 700만 원 주고 산다면 거의 우리 한국에서는 800만 원, 900만 원 주고 살수 있을 정도로 김치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껴요. 지금 상황은 아주 좋은 거예요. 사기에 적기인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사이트에서 우리 원화로 아주 싸게 BTC를 살수 있는 거예요. 축복인 거죠. 물론 축복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저보고는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제 경험상 축복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역전돼요. 한국에서 미국에서 사는 것보다 한국에서 사는 것이 거의 10%, 20%, 30%, 40%, 50%까지 더 비싸요. 비싸요. 그럴 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비트코인이 이제 잘 나간다고 쳤을 때, 그러면 분명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성격은 끌어오르죠. 그리고 막 사람들이 돈을 막 투자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외국보다 우리 한국이 더 비싸져요. 1BTC가 외국에서는 500만 원 사던 걸 한국에서는 거의 600만 원 정도, 700만 원 주고 살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가 됐을 때, 그런 경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그런 경우에, 그러면 우리는 한국에서 이렇게 해서 코인원에서 BTC 사면 손해요. 100만 원, 200만 원 손해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외국 사이트에서 바로 비트코인을 사야 돼요. 그럼 어떻게 사야 된다? 유일하게 살수 있는 방법은 카드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방법밖에 없다니까. 이게 비록 수수료가 비싸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살 때보다 5%, 10% 정도 유리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가감하게 카드를 긁어서 비트코인을 사서 이걸 어떻게 한다? 지금 내가 말한 것은 김치 프리미엄 말한 거예요. 김치 프리미엄이 정말 최고조에 가면 50% 정도 뛰어요. 그러면 카드로 사면 미국보다 50% 뛰어요.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면 카드로 사면 야, 50% 벌겠네. 아니에요. 카드 사면 얘들이 거의 30% 정도, 40% 정도 다 떼가요. 어떤 식으로든. 어떤 식이냐면 미국 사이트에서 비트코인이 500만 원 주고 500만 원이라고 하면 힙BTC는 카드로 구입할 때 얘들은 550, 600 정도에 팔아요. 얘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얘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기들 띵가 먹어요. 그리고 카드 수수료 넣고 하면 김치 프림이 50% 뛰었다 해서 우리가 50% 버는 게 아니고 기껏해야 5%, 10%,
이 정도밖에 벗을 수 없도록 딱 만들어 놔요. 정말 신기하죠.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그렇게. 그래도 그 10%가 크잖아요. 그래서 10% 마진을 보고 여기서 사가지고 BTC를 이제 한국으로 코인으로 한 다음에 한국에서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10% 버는 거죠. 10%. 이렇게 해서 마진거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힙비트리스를 한번 보시죠. 예. 자, 힙비트리스에 보면 이 사이트 별로 저 쓰지 않아요. 근데 제가 자주 쓰는 곳이 어떤 거냐 하면 비트파이넥스예요. 비트파이넥스 쓰는데 얘들은 US 달러밖에 입금이 안 돼요. 그냥 카드로 안 돼요. 이게 디파짓이 입금이 카드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비트파이넥스는 제가 좋아하는 곳인데 있으면 못해요. 근데 힙비트리스를 이용하는 것은 힙비트리스에 이겼어요. 비트코인을 크레딧 카드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비자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그러면 US 달러로 이제 지금 현재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1BTC가 얼마인지 볼까요? 제가 계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계산. 얘들이 얼만큼 카드로 또 뻥튀기를 하는지. 이런 사이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게, 이렇게 카드를 입금하는 사이트를 다 비교한 다음에 가장 수수료가 작고 나한테 가장 큰 이익을 줄 수 있는 사이트를 발견해서 그 사이트에 가입을 하고 그 사이트에서 이제 비자 카드를 통해서 입금하는 거죠. 이제 그런 방법을 택하는 거죠. 예. 상당히 속도가 느리네. 왜 이렇게 느리지? 힙비트씨가 아유 너무 느리는 것 같아. 이걸 보지 말고 그럼 이걸 봐야지. 자, 이걸 제가 보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제가 보고 싶은 건 이렇게 보면 724만원이잖아요 그래서 환율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죠. 환율 계산을. 환율 계산. 우리 집 그게 좀 느리구나. 환율 계산 해보는 거죠. 724만원. 724만원. 나 724만 6384죠. 6384. 그럼 얘들이 얼마에 파는지 한번 볼까요? 한번. 원래 한 6384면 하나의 BTC를 사는데 얘들은 뭐 0.97 밖에 못 사네. 그럼 6400으로 해볼까? 6500. 오, 6500? 6500이죠? 6400 정도인데? 6500. 6500 정도. 거의 한 100불, 120불 정도를 얘들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아마 수수료까지 붙으면 좀 더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사는 거하고 별로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 좀 비싸죠, 지금은. 하여튼, 뭐, 그래서 계산을 해서 사야 되는 거죠. 잘 사야 되는 거고,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는 방법이, 있다. 여러 가지가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원화로 살 수 있는 경우. 원화로 사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다? 김프가 없을 때, 김치 프레임이 없을 때,
김프가 없을 때. 그 다음에 김프가 이제 끼, 이제 BTC가 이제 달리면 이제 김프가 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외국에서 사야 돼요. 외국에서 바로. 그러면 어떻게? 카드를 이용할 수 밖에 없어요. 카드를. 맞잖아요? 그래야지 다만 10%라도 번단 말이에요. 그러면 힙BTC나 지금 카드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거래소들이 몇 군데 있어요. 제가 전번에 조사한 부분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제가 조사한 거 어떤 거냐면 거래소를 제가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그 거래소에서 카드로 할 수 있는 곳에 거래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곳을 하나 거래소를 뚫어놔야 돼요. 뚫어놓고 그 다음에 카드를 가지고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단계들이 있잖아요. 뭐 세금계산서를 내야 된다, 아니면 뭐 자기 인증을 해야 된다, 뭐 있잖아요. 자기 뭐 여권 가지고 인증하는 거 다 통과시켜 놓고 할 수 있는 길들을 딱 만들어 놓고 이제 김프가 끼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미친 듯이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디서 사야 된다? 외국에서 카드로 주고 사고 다만 10%라도 이제 버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미리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해외 사이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제가 조사한 것 중에 이제 있는 거죠. 제가 만든 이 차트 같은 경우 뜨는데 속도가 좀 많이 걸리니까 좀 한참 걸리네. 예. 좀 그거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제가 지금 요점 정렬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해하기 편하게 얘기하고 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제가 전달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저는 이제 두 번 찍을 수 있는 현실은 아니에요. 그건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보 처리 기사도 제 주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이런 말을 이건 제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할 얘기는 아닌데 여기 보면 거래소 제가 준비 올려둔 게 있잖아요. 이게 보면 US달러 우리가 US달러 살 수 없잖아요. 통장도 없는데 어떻게 사겠어요. 신용카드 되죠? 비스탬프.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가 믿을 수 없는 거래소로 판단되면 이서 신용카드 된다고 해서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신용카드 되고 제가 다 조사를 했거든요. 이게 없고 비트렉스는 US달러 되고 크라켄 달러 입출금 되고 코인베이스 얘는 안 되나? 코인베이스는? USDT 이것도 바이낸스도 안 되고 HIPBTC 되고 네. 이렇게 제가 이제 조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HIPBTC는 홍콩이잖아요. 얘도 돼요. 얘도 이제 US달러가 되는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보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제일 그 좋은데 하나 선택하신 후에 이제 이렇게 그런 준비를 하시는 것도 재테크상은 괜찮은 생각이다. 외국 사이트를 이용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다. 그리고 제가 또 외국 사이트를 이용하는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실제적으로 비트파이넥스는 USDT를 만든 사람이 운영하는 거래소예요. USDT가 요즘에 한번 휘청한 적이 있었잖아요. 원래 USDT는 항상 1달러로 고정을 시켜놓는데 그걸 이번에 그걸 방어하지 못해가지고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비트파이넥스가 위험하다느니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비트파이넥스 지금 안 좋게 보는 사람 많으니까 제가 이거 한다 해서 따라 하실 필요 없어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은 그걸 하는 거예요. 폴로니엑스 아니면 어디 하여튼 다른 사람들이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하시고 저는 옛날부터 비트파이넥스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바꾸기 싫어요. 귀찮고. 그래서 그냥 이거 쓰고 있어요. 비트파이넥스 쓰는 이유는 펀딩이에요.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펀딩을 하고 있어요. 제가 펀딩 규모는 어떻게 되냐면, 저는 그 전략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제가 전략을 쓰고 있는 게제 전체적인 게 이거예요. 한국 사이트가 있죠? 한국 사이트. 한국 거래소. 코인원이에요. 그리고 얘는 그 뭐야? 그 앱을 깔렸어요. 그 뭐냐면 모바일 앱을 제 핸드폰에 깔아놨어요. 모바일 앱. 자, 그 다음에 외국 거래소. 비트파이넥스가 있어요. 이건 저돈 빌려주는 마진 거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 빌려주는 마진 거래 하고 있어요. 얘는 모바일 앱 없어요. 있죠? 모바일 있어요. 모바일 앱 있어요. 모바일 앱 있고요. 근데 이 모바일 앱은 좀 다른 의미인데, 모바일 앱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 사이트는 바이낸스 쓰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그리고 얘는 그게 있어요. 바이낸스는 모바일 앱이 있어요. 우선 먼저 이렇게 기술을 하나 하고요. 바이낸스의 목적은 저는 끝까지 갈 거예요. 끝까지 간다는 말이 뭐예요? 비트코인 1억 간다 라고 생각하고 1억 될 때까지 이 비트 파이넥스에 있는 것들은 팔지 않을 거다 라고 해서 여기다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1BTC가 있어요. 1BTC가 있고 그 다음에 7 라이트코인이 LTC가 있고 그 다음에 아니 10 LTC가 있고 그 다음에 6그 BCH가 있어요. 이거 얼마 규모는 안 되는데 얘들은 비트코인이 1억 될 때까지 절대 팔지 않겠다고 다짐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그냥 이 거래소에 넣어놓고 그냥 가만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거래소는 마진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마진 거래가. 그래서 이 펀딩을 하는 거죠. 펀딩. 펀딩을 해서 지금 제가 돈 빌려주고 있어요.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제 전체 규모를 보여드릴게요. 저는 앱을 다 깔아놔서 여기서 비트파이넥스예요. 죄송해요. 패스워드 쳐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서머리가 있어요. 제가 여기에 올려놓은 게 뭐냐면 BCH가 6.14개, 그다음에 BTC가 1.01개, LTC가 10.73이에요. 그래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마진 빌려주는 거죠. 남한테 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여드릴게요. 얘들은 비트코인이 1억 될 때까지 절대 팔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애들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팔지 않겠다. 떨어져도 팔지 않겠다. 그거 다짐하는 애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시죠. 자, 비트코인부터 보시면 얼마에 보여주냐면 제가 지금 0.066%에 제가 지금 빌려주고 있는데 현재는 0.012이에요. 제가 정말 싸게 지금 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귀찮다 보니까 한번 설정해놓으면 거치지 않는데 지우고 다시 설정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0.012 정도에 되는 거예요. 아니다. 이 맥스는 0이지. 0.01로 빌려주고 있는데 저는 2까지 올리기로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올리는 거죠. 이렇게 빌려주는 거죠. 그러면 제가 1.01 얘를 이제 0.0 12에 이제 빌려주는 거죠. 이렇게 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억 될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근데 그냥 놔두면 저도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돈 빌려주고 이렇게 틈틈이 이제 돈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걸로 하고 있는 거죠. 얘들은
쭉갈거니까절대팔지않을거니까다짐한애들이니까얘들은그다음에 LTC 같은경우도들어온경우들어왔으니까저도다시한번설정해야될것같아요이귀찮아서들어오지도않았어요여기지금현재 0.04 저는 0.02 에빌려주고있는데다시올려야될것같아요0.035정도에빌려주는게좋겠다네빌려주는거죠새로세팅하는거죠이렇게그다음에 BCH 도한번볼까요 BCH 도한번보죠다시설정해줘야되죠그저한테물어볼거예요그럼대체이렇게빌려주고10일에얼마씩버느냐뭐이렇게물어보는지저계산안했어요저계산안했고요저잘모릅니다그거계산한방법도있거든요어떻게계산한지근데안했어요근데늘어나요늘어놓기는빨리늘어나진않더라도늘어나고있어요지금현재 0.0028 2이니까지금2로빌려줬으니까별로차이안나니까그냥이건그대로유지하는거죠제가이제이걸어떻게확인하냐면이걸가지고확인하는거죠이프로그램가지고아시죠이프로그램가지고이프로그램가지고이제계속보는거예요이게마진이잘되고있는지보는거죠자다시보여드릴게요그래서 BT 파이넥스에서지금현재내가빌려준게잘 빌려가고있는지아니면내가너무이유를세게불러서내돈을빌려가지않는지를확인하기위해서저는비트파이넥스를깔았고얘가하는역할은이거예요오미안해요오씨큰일날뻔했다왜이게안움직이지이제움직였다비모를쳐야되기때문에자들어왔단말이에요이제그래서저는항상확인해요이잘안보이는데여기펀딩을누르고요펀딩누르고그런다음에여기서이제 BTC 를이제확인하는거죠확인해서프로바이드딱보면내가지금 1.01 개있는데지금이게잘빌려가고있다11월2일까지뭐이게잘빌려간다언제익스파이된다잘빌려가니까아지금내가적정한이자를받고있는갑다그러니까사람들이내돈을빌려가는갑다이렇게보는거죠그다음에 LTC 를보고그다음에프로바이드봐서지금이건이제10개정도있으니까아내게잘사람들이빌려가는구나이렇게확인하는거죠만약이게하나도없다그러면내가너무높은이유를불러서내돈을안빌려가는거예요그러면다시여기들어와서 LTC 에이유를변경시켜줘야되는거죠이렇게해서좀더0.035를받지않고좀더낮게받는거죠이런식으로해서여기서이제있는애들은지금계속조금씩이자를받아먹고있다그게쓰고있는거고그래서비트파이넥스는저는그렇게이용을하고있어요이렇게될때까지절대팔지않겠다다짐하는거죠그다음에코인온에있는애하고그다음에바이낸스있는애들은전략적으로 팔겠다100% 급등하고 200% 급등하면난팔겠다얘가비록나중에 1000% 2000% 올라간다하더라도난지금팔겠다그런목적으로하고있는애들이에요코인원은그래서오잠시만왜그래요잠시만그래서지금하고있는게이거예요코인온하고바이낸스는여차하면팔겠다그렇기때문에기동력이중요하잖아요그래서모바일앱들을다깔았어요모바일앱모바일앱은제핸드폰에있기때문에여차하면전팔거예요이것들은여기있는애들은바이낸스있는애들얘들은
팔 거야. 그렇게 해서 기동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모바일 앱. 여기 있는 모바일 앱은 마진 거래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깐 모바일 앱이고, 이 두 개들은 언제든지 팔겠다. 얘들은. 내가 일하면서 하면서 얘 급등한다. 그럼 팔겠다. 바로. 그러면 이제 기동력이 빨라야 되기 때문에 모바일 앱을 다 깔아야 돼요. 그래서 모바일 앱을 다 깔았어요. 그래서 코인온에 모바일 앱이 있는 거죠. 이건 아니고 제 모바일 앱을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코인온을 이제 깐 거죠. 코인온을 이것도 또 패스워드 쳐야 되네. 그리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잔고를 보는 거죠. 제 잔고. 여기 보면 이제 여기에 XRP가 한 4,500개 정도 있고, 그 다음에 EOS가 225개 정도 있어요. 얘들은 여차하면 판다는 거예요. 여차하면. 그래서 바로 매도 시켜버리겠다는 거죠. 매도 하겠다는 거죠. 여차하면 매도 하겠다. 코인온에 있는 것은 매도하면 현금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잖아요. 현금화 시킬 수 있는 돈이고, 맞죠? 자, 바이낸스는 외국계예요. 그러면 얘는 왜 만들었냐면, 이 바이낸스 어디 있냐? 바이낸스 오, 바이낸스 어디 갔지? 이건가? 내 바이낸스가 어디 갔지? 지워졌나? 내 바이낸스가 어디 갔지? 오. 허라. 나의 바이낸스가 어디 갔지? 환장하겠네. 내가 삭제했나? 바이낸스를. 진짜? 내가? 언제? 타르코인. 정말? 아, 바이낸스 얘기했잖아. 왜 이게 없어진 거지, 바이낸스가? 이건 지문으로 하는 거죠. 바이낸스는 이게 좋아. 지문으로 바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제가 펀드 한 게 있는데, 트론하고 이제 스팀이 있어요. 얘들은 이제 바로 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틀려요. 어떤 거냐면, 한국 거래소에 있는 코인온에 들어갔다는 말은 제가 바로 현금화 시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팔면 현금화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팔 때 언제 팔 것 같아요? 코리아 프리미엄이 50% 이상 정도 뛰었을 때. 이러면 가장 사람들이 정말 투자를 많이 할 때거든요. 이때 이제 팔아야지만 제가 남는 돈이 있잖아요. 그리고 바이낸스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면 다시 바이낸스에 있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 트론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이제 이 바이낸스에 있는 게 트론이었고 이제 스팀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코인온은 트론도 없고 스팀도 없어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걸 이제 한국 그 원화로 바꾸기 위해서는 저는 이 트론하고 스팀이 가장 그러니까 전번에 말했지만 비트코인 늘리기 할 때 있잖아요. 비트코인 늘리기 할 때 가장 비트코인을 많이 늘릴 수 있는 그 시점에 트론을 비트코인으로 바꿀 거고 스팀을 비트코인으로 바꿀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걸 다시 한국 코인원에 쏠 거예요. 비트코인을. 그런 다음에 코인원에서 팔 거예요. 김치 프리미엄이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올라갔을 때 제가 팔 거란 말이에요. 얘기했다. 팔 거야. 예, 그런 식으로 할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 하고 있고 외국 사이트 거래소하고 한국 거래소 두 개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두 개 가지고 두 개의 그 금액 차이를 가지고 마진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렇게 이용하고 있고 제가 투자를 잘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죠. 자, 오늘 동영상 찍었는데, 이걸 가지고 저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한 시간이 넘었네요. 혹시, 대리님, 제가 설명을 불충분하게 했다든가 아니면 제가 좀 만족스럽지 않는 답변을 했다면 다시 메일 보내주시면, 추가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찍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